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야기 한번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서 네. 진전시켜보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영화는 그 각본 자체를 조앤 롤링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를 하면서 아, 해리포터의 세계관이 진짜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또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캐릭터, 신비한 어떤 동물들의 캐릭터만 쭉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국제적으로 팬들이 너무 많으면 영화가 딱 나오면 꼭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내가 상상했던 그 퀴디치가 아니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꼭 얘기하고 뭐 무슨 에피소드는 왜 뺐는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술에 비하면 또 영화는 또 압축을 해야 되니까 네. 빠져야 되는 또 네. 중요한 얘기들이 있고 그런 원작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몸쪽달싹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영국 이야기잖아요. 해리포터는 그것을 이제 미국 이야기로 바꿨다는 거. 근데 그 세계관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영국 캐릭터가 미국에 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시대를 1920년대 이제 미국으로 잡은 네. 거죠. 그래서 영화제에 사실은 20년대 특징들이 영화 속에 꽤 있어요.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일단 네.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좀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쵸, 그쵸. 1차 세계대전도 네. 끝나고 뭔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는 그런 좀 낭만적인 느낌도 있고 그 당시 저는 차들이 너무 이뻐요. 차들 클래식컬하죠. 네. 까만색 그 곡선 옆에 있는 차들이 너무 이쁘고 거리도 굉장히 거리 자체를 네. 정말로 다 세트로 만들었더라고요. 역시 이런 블록버스터에서만 가능한 네. 그런 정도의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그 이야기 고리에서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술집이 나오잖아요. 재즈바. 네. 네. 근데 그 술집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1920년대는 미국에서 금주법 시대거든요. 아, 술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What? Have you ever seen a house elf before? 그러니까 불법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몰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 방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이게 햇빛 아래서 제대로 영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당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네, 이게 사실 쉽게 얘기하면 불법 영업을 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대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렇죠. 네. 영어도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하잖아요. 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머글이라고 불렀던 And I suppose a great muggle like yourself's going to stop him, are you? Muggle. Non-magic folk. Muggle. 네. 그런 네, 일반인이 네. 미국에서는 No Magic이라고 부르는 뭐 The No Magic. The what? No Magic. The Non-Wizard. Sorry, we call them Muggles. 그런 약간 영국과 미국의 차이 네. 뭐 이런 것들도 재밌었고 그렇습니다. 그 영미권의 어떤 그런 차이를 영화 속에 재밌게 넣었는데 중간에 심지어는 막 서로 세계 최고의 마법 학교가 어디냐 아. 이렇게 넣고 또 그러나 학력 부시 Is there a school? A wizardry school? Ilvermorny. It's only the best wizard school in the whole world. I think you'll find the best wizarding school in the world is Hogwarts. Hogwash. 이런 걸 부리면서 마치 옥스퍼드와 하버드 출신들이 오, 싸우는 그렇죠. 것처럼 네. 이런 설정들도 이제 귀엽게 영화 속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네. 자 이제 그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재미는 사실은 캐릭터 보는 재미라고 네. 할 수 있죠. 캐릭터 동물들. 제일 뭐 인상적이었거나 볼거리 있었던 그런 동물 기억나세요? 저는 동물들이 다 그 정감 있게 표현이 되었다 그래야 될까? 동물에 대한 뭐 애정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좀 많아서. 네. 가방 속에 그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동물들을 이제 그렇죠. 키우고 있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긴 동물이 있었어요. 이제 멸종돼서 저 한 쌍만 남았다고 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네, 있었죠. 네. 네. 얼른 커닝해야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이름 없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 아, 그러네. 근데 그 동물이 계속 이렇게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못생긴 동물인데 저는 이제 이런 영화를 내가 만약 기획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그 기획자로서 부담스러운 건 제목 자체가 신비한 동물 자체 있고 그 세상에 없는 동물들을 시각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네. 그리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 디자인이 너무 중요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주 오래전에 이 멸종된 동물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그 동물들이 만약에 지금 한번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가 그걸 보면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지금도 이제 심해에 가면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동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심해어들. 네, 네. 심해어들은 거의 엘리언이거든요. 네, 네. 아 그런 거에서 참고를 되게 많이 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 새로운 동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을 디자인할 때 대체 그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네, 네. 합쳐서 만든 것 같아요.
피겠어요. 제가 이제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네. 니플러라는 캐릭터인데. 니플러, 니플러 네. 뭐였죠? 니플러? 니플러는 입은 오리의 부리인데 아. 몸은 두더지처럼 나오는. 그렇습니다. 니플러의 경우는 오리와 두더지를 합쳐서 만든단 말이죠. 그 오케미 같은 캐릭터. 이런 건 새랑 뱀을 합친 캐릭터. 이렇게 느껴지고 외운 건 딱 두 개예요. 그냥 피켓 같은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 피켓? 피켓? 네. 뭐야? 피켓은 동물을 식물처럼 만든. 아. He has some attachment issues. 너무 귀엽죠? 인삼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삼? 요즘 화하신가 봐. 아니, 네. 색만 약간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인삼 같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그 영화,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저도 그 생각이 그루트. 예, 예, 예. I am Groot라는 그루트라는 엄청난 캐릭터랑 좀 비슷하다. 동물인데 식물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데미가이즈라는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건 부엉이랑 원숭이 합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쳐서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 극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는 동물들인데 한편으로는 좀 기괴하다는 느낌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게 좀 다 사랑스러우셨나요? 저는 되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외로우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 동물들의 캐릭터의 특성을 가지고 결국 볼거리를 만들어요. 영화가 네. 우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볼거리는 볼거리대로 따로 있고 특성은 특성대로 따로 있다면 뭐로 그 특성을 만들겠어요? 오케미 같은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간에 맞춰서 사이즈가 커지거나 줄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이제 가방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가방 속에 동물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장면 두 개가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까 하나는 온갖 그 사양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춤을 춰서 집어넣는 장면. 또 오케미 집어넣는 장면에서는 바퀴벌레 이용하잖아요. 아, 그 되게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니플러도 보면 이렇게 반짝이는 건 다 집어넣잖아요. 보석, 뭐 시계, 뭐 등등인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털어내는 이렇게 장면 이렇게 기계가 계속 나오는 네, 그렇죠. 재밌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간 사이즈를 네.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죠. 그런 식으로 캐릭터의 특성을 굉장히 잘 어울리게 하는데 이 영화가 이제 공간을 가지고 다루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방 안의 세계는 사실 가방이라고 그랬자 수트케이스는 요만한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엄청난 거의 동물원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방을 활용한다든지 공간을 늘릴 수 없으면 캐릭터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케미죠. 네. 그래서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캐릭터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 공간 자체를 사이즈를 마음대로 변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장점이죠. 네. 네. 중간에 왜 그 자매의 집에 가서 요리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시 있잖아요. 빵 만들어주는 게. 공주의 세. 네. 네. 마음이 되게 좀 훈훈해지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리 자체를 공중에서 만드니까 그것을 보는 어떤 환상적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극중의 처형 위기에 도달하게 되죠. 네. 근데 어떻게 처형을 시키려나면 마법사들이 머릿속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을 뽑아내서 그걸 물 위에 반영을 해서 그 추억을 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니까 자진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또 희한한 처형 방법. 되게 섬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을 뽑아내는 것을 시각화하잖아요.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쎄, 아주 무슨 왜 내가 눈이 사시가 되죠? 근데 무슨 스파게티 말듯이 예. 이렇게 싹 해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중세 시대의 마녀가 가장 많이 처형된 방식 중에 하나가 익사예요. 네,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화형으로 죽이는 경우가 가장 흔했거든요. 물에 빠뜨린 다음에 마녀면 살아날 거고, 네. 그냥 마녀가 아니면 그냥 죽을 거니까. 네. 어쨌든 다 죽는. 그렇죠. 그런 식의 논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영화 속에서 변형해서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일단 뭐 이 전체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 가방 안에 이런 신비한 동물들을 이 공간을 변형을 통해서 들고 다닌다라는 컨셉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처음에 가방을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착상 자체가. 네. 근데 고양이를 키워보면. 네. 아, 고양이 키우시니까. 네, 키우는데 네. 동물병원 데려갈 때 가방에 넣고 다니잖아요. 아. 그 느낌이 들면서 항상 들어가는 고양이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혹시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예. 집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네. 그거 외에 또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항상 그 통로에 해당하는 공간이 그렇죠. 좀 신비해야 되는데 또 문이랄까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또 초반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입국 과정에서 관리가 심사할 때는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네네. 먹을용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보통 그 속옷 나오고 그냥 책 나오고 네. 이렇게 해서 눈속임을 하는 장면도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되죠. Welcome to New York. 뭐 재밌는 별거 아닌 장면이지만 제이콥이라는 네, 남자가 네.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방 속으로 먼저 에디 레드메인이 들어가서 네.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남자는 약간 뚱뚱하잖아요. 제이콥이 그 가방에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스킨십이 좋다고 네, 그럴까? 정서적인 어떤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화가 이런 영화들이 흔히 그렇기도 하지만 티나라는 이제 여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사이에 약간 러브라인이 시작하는 것으로 영화가 묘사가 되는데 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둘 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죠. 뉴트는 호그와트를 다니다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신비한 동물들이 좀 약간 사고를 치는 바람에 거기서 퇴학을 당한 네. 케이스이고 극 중에 이제 티나도 역시 쫓겨나는데 어디서 네. 쫓겨나냐면 마쿠사가 이제 이게 마법사들의 어떤 의회 네. 이런 건데 그 의회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욕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오로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 오로는 추측컨대 경찰 같은 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법사 세계의 어떤 규칙이나 법률을 어기고 그런 범죄자가 있게 되면 체포하고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오로로 활약을 했는데 그 티나는 오로에서 쫓겨나서 강등된 상황입니다. Major Investigation Department. I thought you was Major Investigation Department. I got a Section 3A.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에 소속해 있다가 쫓겨난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아웃사이더 정서는 기본적으로 이 조앤 롤링의 정서였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는 그 중요 네 인물이 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두 명 그다음에 코아스키도 그렇죠. 제이콥도 예, 제이콥도 네. 어렵게 빵집을 열어보겠다는 꿈이 있으나 좌절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시대에 뒤처진 인물로 설정이 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콥 코알스키가 전직이 뭐냐 통조림 공장을 다녔습니다. 네. 통조림 공장 하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음식을 그대로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화해서 통조림 안에 넣어서 패스트푸드처럼 이렇게 제공하는 그렇죠. 그런 데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꿈은 뭔가 하면 그때그때 자기의 창의성을 살려서 빵 하나나 페이스트리 이런 걸 구워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꿈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20세기의 변화에서 뒤떨어진 사람이고 전통적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자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티나의 동생인 퀸이로 나오는 퀸이조차도 세속적인 욕망에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라는 네. 공통점이 있는데 영화의 핵심이자 이 영화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건 이 네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우정, 네. 사랑 약간 가족 것. 같은 느낌까지 좀 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서 또 커플이 둘이나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영화의 설정 자체가 아 어떤 정서에 토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덩어리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작은 정도로 덩어리지만 또 하나 중요한 덩어리가 크레던스 얘기입니다. 네. 그 크레던스만큼 아웃사이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버려진 아이였고 입양이 되었으나 네. 개부모한테 네. 학대당하고 그 캐릭터도 역시 핵심은 10대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영화가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더 정서로 충만해져 있다. 근데 그들 사이의 어떤 우정과 연대와 위로와 이런 얘기들을 사실상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또 이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엄청 많으신 것 같고요. 네, 무비 속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돼서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 중에서 한 마리만 데려갈 수 있다면 어떤 동물을 데려가실 건가요? 라고 강인창님께서 야 데려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아까 공트럭을 인삼. 귀여워.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네. That's a boat. That's a boat truckle. Right? No. 잠든 널 포켓 속에 데려갈 거야. 딱 그거 되잖아요. 언제쯤 노래야?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동물들이 다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보기엔 좋은데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네. 근데 니플러 있으면 참 좋겠다. 니플러. 네. 네. 거기 별거 별거 다 집어넣고 다니고. 네.
휴먼 보아를 글쎄요. 네. 한번 잘 털어서 용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아, 김재웅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영화가 배급되는 방식이 블록버스터의 시대가 오니까 단기간 안에 수많은 마케팅 비용을 넣어서 최대한 뽑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동시 개봉이라는 전략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고요. 네. 요즘은 점점점 전 세계가 동시 개봉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한국은 항상 이렇게 거의 제일 앞쪽에 네. 있는 경우죠.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위, 7위 정도에 해당하는 네. 아주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평균 작년 통계로 제가 알기로는 4.2회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사실은 거의 제일 높았는데 3.7회입니다. 네. 그 정도로 한국이 많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그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핫하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장이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이번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한국 영화가 굉장히 빨리 개봉을 하고 있다. 그 핵심은 사실은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도 관련이 있죠. 영화가 다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소스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그 영화 파일이 유출됐다 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동시 전략을 하게 되고 한국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쪽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IT 쪽으로. 그럼요. 네, 그런 어떤 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빨리 개봉시키는 게 좋겠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라고 생각을 네. 해보게 되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어떤 네. 네. 임기방님께서 아 신비한 동물사전 영화가 5부작이라고 하더군요. 5부작의 전체 스토리라인이 스캐맨더의 거대한 하나의 여정이라면 1편이 초석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편이 그런 기초공사를 잘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네.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야심을 가지고 내가 진짜 제대로 보여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약간 수비하는 느낌으로 실수하지 않고 초석을 잘해서 다음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줘야지 이런 스타일의 타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영화의 데이빗 예이츠는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심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이거 한번 보면 와 데이빗 예이츠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이런 프랜차이즈에 어울리는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처음 보면 잘 이해 안 되지 않나요? 네. 사람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다가 그 배우들의 상당수가 또 우리가 잘 못 보던 배우인데다가 네. 거기다가 또 동물이 한 또 20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정신이 없는데 네. 요즘 사실 많은 그 팬들은 또 반복 관람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 또 이건 시리즈가 5편이나 되면서 이제 첫 편이 나왔으니까 이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캐릭터를 넣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모범생적인 연출을 하지 않았나. 저는 또 이게 또 굉장히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리포터는 저는 약간 좀 애들 영화 유치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선입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 신비한 동물사전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연령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서 좀 맞습니다.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우진 씨가 요즘 동심을 다시 되찾은 것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의 이유로 네, 다시 또 그 어린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비 속 저희 파트 2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 털어서 정말 니플러처럼 다 털털 털어서 파트 3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